여기에 최신형 휴대폰이 있습니다. 저는 기계치라서 이 기능을 전혀 다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단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하는 그 기능 정도밖에 쓰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실 때 모든 행복,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실 수 있도록 운이라는 것을 같이 주셔서 내셨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처럼 이 운이라는 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꺼내 쓰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운을 어떻게 하면 쉽게 꺼내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운이라는 것을 누리는 것은 결국 나입니다. 내가 변해야 이 운이라는 것이 나의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운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있습니다. A라는 일을 하게 되면 10만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일을 하게 되면 100만원의 이득이 있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분들이 B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두 가지 일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이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운을 얻을 사람들은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을 집중도 있게 사용하는 그 방법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식당 일을 하신다면요, 청소도 해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회계일도 해야 하고 주방일도 해야 하고 음식 재료도 준비해야 하고 이렇게 수도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운을 얻을 사람들은요, 반드시 가장 중요한 꼭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요, 그 중요한 순서부터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절대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만이 많거나 핑계를 잘 대는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멀리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며 늘 상대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나약한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유는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목자 흙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울리시는 분들이 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는 그분들이라면요, 여러분들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운을 밀어내는 최악의 행동임을 이들은 모두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세 번째가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갓난아기들도 걸음마를 배우고 걷기까지 수만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걸음걸이가 그러할진데요, 우리의 인생사 수많은 예상치 않은 변수, 변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생각대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대비하지 못한 스스로에게서 또한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운을 얻을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하지만 운을 얻지 못할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그걸로 끝인 줄 안다는 거죠. 네 번째가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을 얻을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절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고요, 오히려 비난하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무슨 일이든 남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 사람으로부터의 운은 올 수가 없을 것이고요, 나쁜 운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요, 고통을, 힘들었던 순간을 즐겁고 행복했던 그 순간보다 더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점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라도 진정 자신의 실수로 인정을 할 때 오래도록 이 경험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점, 또 이를 통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을 얻을 사람들은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 파트너, 자신을 챙길 줄 압니다. 절대 이들은 자신을,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려고도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물들기 때문이겠죠.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도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는 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이들은 모두 압니다. 진정한 운은 늘 가까운 곳에 있으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들이 행복한 것이 참 운이라는 것을 이들은 모두 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운의 선순환 리듬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가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즐길 줄도 안다는 겁니다. 운을 얻을 사람들은요, 다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운을 만들어내는 그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러니 당연히 일에만 매달려서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결국 운의 크기임을 이들은 모두 안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이들은 늘 찾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쉬어갈 타이밍을 찾고요. 또 여기에 즐거움이라는 것을 주어야 자신의 일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일하는 것이 양의 기운이라면요, 쉬고 즐기는 것은 음의 기운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가 절대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을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절대로 없는 것이 이 빌빌거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고급 호텔일수록 헬스센터가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앞뒤가 바뀐 이야기인데요.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야 생각이 좋고 두뇌전이 잘 되는 것이고요. 또 피로로 인한 잘못된 판단 역시 하지 않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지 부자가 되어서 그 돈 다 쓰고 오래도록 누리려고 건강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운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꼭 하는 말이 이 건강과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십시오. 여덟 번째가 매사에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만 합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 즉 닫혀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운을 얻을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여 운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를 주더라도 늘 감동스럽게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가능한 이 기억을 상대가 오래 갖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홉 번째가 절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님들 3인행이면 필류 아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운을 얻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늘 배우려고 하고 배울 점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이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에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늘 자신의 빈잔에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요. 운을 잃을 사람들은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것이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유명인사의 고언을 듣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하나하나에서 좋은 점은 캐치하려는 자세, 나쁜 점은 배척하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운을 얻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라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을 얻어서 성공을 하시고 싶다면 늘 원하고 갈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실패자로 남고 싶으시다면 매사 체념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계시지만 이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꺼내어 쓰지 못하고 계실 뿐이라는 거예요. 늘 모든 운을 다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여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